요즘 뭐 월드 투어 하느라 또 여기서 또 활동하느라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원호원이 이제 지난 그 수요일에 이제 미국 공연을 위해서 출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출국 현장을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네. 멤버들 모습 보이시죠? 예. 요즘 뭐 이제 청청 패션으로 또 청청 패션 제대로 밀고 있는 강다니엘. 그다음에 뭐 신발 캐리어 색깔서부터 뭐 강렬한 뭐 붉은색도 들어오고 트레이닝복 스타일에 또 청바지에 저런 그 티셔츠 차림은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무대 의상을 주로 보기 때문에 원어원에. 그래서 뭐 이제 이들이 이런 이제 뭐 패션을 또 보여주면서 또 월드 투어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공항을 나갔는데 이날 또 팬들이 엄청나게 문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 이들을 또 이제 배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일에서부터 지난 그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제 서울 공연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산호세, 달라스, 시카고, 그다음에 아틀란타, 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홍콩, 방콕, 멜버른, 타이페이, 마닐라까지 13개 도시에서 총 18회 공연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저기 메가스 저 티 보이시잖아요. 예, 메가스타입니다, 진짜. 아, 진짜. 예, 예. 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어, 대단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대단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분들 소식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는 지금 일본 투어를 끝내고 아시아 투어에 돌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네. 이 규모가 8,500석 정도인데요. 더 많아 보이네요. 이게 일찌감치 매진이 됐을 정도니까요. 근데 좀 괄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에도 공연을 했었는데 두 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우와. 참 이렇게 칭찬해 줄 일인 것 같고요. 또 싱가포르 SNS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트와이스는 이번 싱가포르 공연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투어를 이어가면서 동남아 팬들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야, 근데 싱가포르 팬들은 진짜 안구하고 고마워하고 완전 호황하셨네. 진짜로, 야, 완전 개탔네. 그 국내 팬들한테도 또 뭐 좋은 소식이 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트와이스는 이제 오늘 그 7월 9일 새 앨범 그 댄스 더 나잇 어웨이를 이제 발표하고 이제 국내 무대에 이제 돌아올 예정인데 이제 What is Love 활동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에 국내 복귀할 계획이라서 특히 이번에 여름 시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시원한 스타일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오는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일본 정규 앨범도 발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일본 정규 앨범에서 참여한 분이 바로 JYP 수장 박진영 씨입니다. 프로듀서로 참여한 분. 그래서 정말 더욱더 팬들의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요즘엔 진짜 예전에 비해서 여름 노래가 조금 예, 좀 잠잠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트와이스가 또 어떤 멋지고 귀엽고 섹시한 그런 여름 노래를 들고 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트와이스와 함께 또 최근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얼굴로 성장한 그룹이죠. 갓세븐. 이 갓세븐 역시도 월드 투어로 뭔가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고요? 네. 기사를 쓰다 보면 네.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들 좀 인기 좀 생기겠는데 근데 요즘 느낀 아이돌이 저는 갓세븐이었거든요. 사실 JYP는 뭐 트와이스부터 갓세븐까지 정말 미래가 밝은 느낌이 드는 소속사예요. 최근 갓세븐이 월드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5월 서울을 시작으로 8월 홍콩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3개월간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까지 정말 말 그대로 월드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 공연에서 시작을 먼저 했는데 오프닝이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속사가 큰 만큼 정말 규모가 화려했거든요.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그룹이라서 이번 월드투어를 계기로 팬덤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YG 같은 경우는 빅뱅 이후에 대체할 수 있는 보이그룹이 없는데 JYP는 갓세븐 때문에 좀 탄탄한 길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앞 3, 4 중에서는 보이그룹으로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도 저 직접 우리 가수들 그 해외 투어 현장 가서 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예. 어때요? 예, 뭐 정말 좀 감동의 물결이죠. 뭐 사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일본 그 요코하마 니산 스타디움에서 최초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이제 7만 관객을 놓고 공연했던 제가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오호. 저 진짜 저걸 직접 봤는데 일본 관객들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메이징하구나. 저는 이때까지 사실 한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방신기. 예, 아, 이렇게, 아니, 정말로. 믿지 그 정도까지. 예, 예.
그리고 뭐 JYJ 생활 상하이 공연도 갔었는데 그때 네. 장관이었던 게 뭐였냐면 의자, 원래 중국 공연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 공연은요 절대로 스탠딩으로 공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앉아서 봐야죠. 예, 앉아서 봐야 됩니다. 공안들이 이렇게 막기 때문에. 근데 그 의자를 밟고 올라선 그 3~4만의 관객들, 여성 팬들이 그 열광적인 모습은 와, 제가 정말 살면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케이팝이 어떻게 이렇게 위상이 있을까? 정말 좀 뭐 감동을 받았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 기자님도 예, 일어나시죠? 예? 예. 김재원 기자님도, 예. 예, 저는 이제 아이돌 그룹보다는 이제 신화의 신혜성 씨랑 장근석 씨가 정말 한창 아시아 프린스로 명성을 떨칠 때 도쿄돔 공연에 간. 아. 네. 박신혜 씨도 같이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 저는 장근석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신기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탑의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일본에서는 탑보다도 높은 탑 오브 탑 같은 느낌이었고 일본에도 떼창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장근석 씨가 길거리에 잠깐 나오셨어요. 취재진을 네. 만나려고. 근데 길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장근석 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고 일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외 투어를 나섰는데 이제는 뭐 반대로 투어를 통해서 인지도를 또 높이고 있는 예, 그룹들도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팩트엔스타에 자주 나오셨던 분들이죠. 바로 드림캐쳐인데요. 헤어투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3월 플라이하이라는 컨셉으로 유럽 7개국을 투어를 했는데요. 일본과 남미 5개국 투어를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사실 이렇듯 국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일부러 해외시장 먼저 공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현상이 이제 방탄소년단 성공 이후 뚜렷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내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해외로 가자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거꾸로 오히려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또 이제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저는 이제 그 몬스타엑스가 좀 눈에 띄거든요.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형 그룹이라는 그 말이 따라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공연을 잘하는 아이돌 그런 이미지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영국 공연 이후에는 그 영국 그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서 네. 정말 공연 매진 소식부터 이들의 그 뛰어난 퍼포먼스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또 해준 바 있거든요. 앞으로 뭐 이제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북중미 공연 등 전 세계 투어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국제 스타로서의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월드 투어 하면 끝판왕은 이분들 아니겠어요? BT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는 8월에 이제 해외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 18만 석,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북미 유럽 지역에서 10만 석 정도가 있는데요. 벌써 매진이 됐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정말. 미국 버라이어티 잡지에서요. BTS가 이번가의 월드투어에서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네. 이 말이 그냥 해주는 개난 칭찬이 아닌 게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티켓이 지금 현재 가장 비싸게 팔리는 티켓이라고 해요. 중고시장에서 VIP 티켓이요 무려 866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하고요. 할 말을 잃게 되는 네, 인기죠. 자동차값이네요. 이야. 진짜.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월드투어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 가수들이 해외 나가서 공연을 많이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쵸? 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류의 힘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가수들의 그 해외 투어가 좀 잦아진 데는 일단 두 가지 전 이유를 딱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국내 가요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돌들이나 그 저희 그 가요계에서 나오 쏟아지는 컨텐츠를 다 가요 국내 가요 시장이 좀 소유? 아니까 좀 흡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K-팝 인기가 이제 아시아권을 넘어서면서 이제 빨리 이 해외 팬들을 선점해야만 딱 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경험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예냐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그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 나갔던 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미리
해외 선정을 위한 또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처럼 가수들의 활동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해외 활동을 우선시하게 되면 국내 팬들은 좀 뭔가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팬덤들은 정말 똑똑해서요. 그래요? 우리 오빠들이 해외 활동에서 더 이렇게 인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야 그 그룹의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팬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많이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콘텐츠로 좀 승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그 화살을 쏘아 올렸잖아요. 충분히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탄 나와야죠. 네. 네. 자, K-POP 한류를 실천 중인 우리 가수들 소식 만나봤습니다.